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처음으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을 따낸 17살 차준환 선수가 이번 주말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 국내 팬들에게 정상급 기량을 선보입니다. 권종호 기자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목동 링크를 밟은 차준환의 얼굴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몸놀림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점프 거치와 동작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 무기인 사회전 점프, 쿼드러플 토르프와 쿼드러플 살코를 집중적으로 가다듬었습니다. 시즌 내내 괴롭혔던 잘 맞지 않는 부츠를 신고 나왔지만 그의 스텝은 경쾌하기만 했습니다. 차준환은 50분 동안 빙질 적응을 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첫날 연습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 시합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차준환은 내년에는 새로운 사회전 점프를 실전에서 시도할 전망입니다. Because he was doing quad flip this summer, and we practiced a little bit quad loop too. Pretty sure next year we're probably going to have a quad flip. 이번 선발전에는 차준환과 이준영 등 9명이 출전하는데 상위 3명이 내년 2월 미국에서 열리는 4대륙 선수권 티켓을 차지하게 됩니다. SBS 권종호입니다.